3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공포에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는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월요일은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전략 전해주시죠. 예,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판교 SK CN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수 카카오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죠. 특히 SK CNC 데이터센터를 메인 센터로 삼은 카카오가 화재 발생으로 초유의 서비스 일시 중단을 맞으면서 데이터센터 구축과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에 시스템 인터그레이트, SI라고 그러죠. 시스템 통합, 네트워크 인터그레이트, 그 네트워크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등 이쪽 테마들이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 컴택 시스템, NHN, 줌 인터넷 등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 내년 연준의 최종 금리가 4%대 중반에서 5%대 초반으로 높아지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11월 75BP 인상에 이어서 12월에도 75BP 인상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현실화된다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 초반 하락 극복하고 상승 반전하면서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의 1750 수준까지 하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매수의 원인으로 보고요. 영국의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는 등 그런 어떤 시스템 위기만 없다면은 코스피는 2150선이 바닥권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만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좀 높을 수 있겠지만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성우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